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의 관세를 2년간 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총 4개국으로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의 80%가 이 나라들에서 수입이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 정부는 여기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것인지, 이 방식으로 대중 관세를 피하려고 한 것인지 그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대중 관세가 좀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에 따라 미국 내 태양광 사업 수백 개가 지연이 되거나 중단됐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 내 태양광 투자가 촉진되고 앞으로 더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친환경 관련주의 강세 속에서 또 이 소식이 미칠 영향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수 파기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허위 계정과 스팸봇 등 가짜 계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짜 계정이 5% 이하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 전까지는 인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위터는 이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이 나오자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인력 감축 소식이 나오면서 9%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에는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트위터 인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의 펀드 수익률이 반등하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대표 상품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지난달 11일 이후 17%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 4.4%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침체된 증시에서 한 줄기 낙관론을 보여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54%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닥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한 달간 5억 달러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반등이 시작된 지난달 11일 이후 준비디오가 29%, 코인베이스가 24% 반등했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주식 분할 첫날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1999년 이후 23년 만에 첫 번째 분할이었는데요. 분할 비율은 20대 1로 전거래일 종가 2,447달러에서 전일 시가는 122달러로 출발을 했고요. 이날 1.99%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올해 들어 26.6% 하락한 만큼 분할 이후에 이런 하락세가 멈출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한 다우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아마존처럼 주가가 1,000달러 이상 높은 기업일 경우에는 지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편입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애플 역시 액면 분할 이후 다우지수에 편입이 된 바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